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쟁 중이었는데 그 당시 다빈치랑 친분이 있던 공작이 군대에서 식물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다빈치가 그렇게 해서 개발해 된 게 뭐 그 당시 그걸 장갑차로 불렀죠. 아마도파. 옛날에는 이게 다 나무였죠. 나무로 불러 쌓일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안에서는 동력원이 그때 500년 전이니까 모터 이런 거 없었고 말이나 사람이 동력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품도 있었고 여기서 볼 거는 기어 구조예요. 옛날에는 직진하고 심박도 있었어요. 그 당시 다빈치가 새로운 기어를 발견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핑핑 돌고 있잖아요. 이런 기호 구조를 다빈치가 발견한 후에 전쟁에서 이제 직진했다가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게 다 나무였고 이게 전쟁 도구였으니까 작았다. 아래 데코드가 있고 이게 상대방 옛날엔 전쟁을 일자로 서서 있잖아요. 300 보시면은 상대방 지금 이렇게 있고 최전방에 나서가지고 상대방 지금 끌고 들어와서 상대방 지령을 삐졌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못하는 기억이